제60회 백상예술대상 연극연기상의 영광의 얼굴이 지금 제 옆에 서 계십니다. 강혜진 배우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아까 레드카펫의 문을 열어주실 때 이렇게 화사한 옐로우 드레스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상 받으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네, 너무 감사하고요. 아직도 너무 떨려요. 네. 혹시 무대 위에서 이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놓치신 게 있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시간 넉넉하게 다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너무 많은데 저와 함께했던 팀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스태프분들까지도 스태프분들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. 그게 너무 아쉬운데 진짜 너무 멋지셨고요. 모두 이 상 함께 나눠요. 정말 저 혼자 받는 상 아니라고 너무너무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리고 제 아들 해주셨던 은석 선배님이 저와 같이 후보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던 말씀을 못 드렸어요.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있어요. 제가 내일 첫 공연이거든요. 첫 공연인데 지금 리허설하고 있는 저희 거의 인간 팀분들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내일부터 우리 화이팅해요. 작품 제목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. 네, 작품 거의 인간입니다. 거의 아니고요. 거의. 네, 거의. 인간이 거의 다 됐다. 네. Almost. 네,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거의 인간에서도 우리 강혜진 배우의 멋진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다시 백상으로 돌아와서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연기상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?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되게 저는 상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기도 했는데 저 큰 무대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 공연을 했는데 상을 받는 게 너무 어색했고요. 그리고 마치 앞에서 뜨고 있는 그 숫자가 연출님의 노트 같았어요. 이렇게 빨리 금방 하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네. 네. 저희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카메라 불 들어오는 그 카메라 번호밖에 되지 않으니까요. 얼마든지 여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네네. 이 작품명이 아들에게 네. 부제 미혹 앨리스 현이에요. 이게 당대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여성의 좀 고단한 삶을 먹먹하게 표현을 했었던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을 듯해요. 네. 네. 어떤 마음으로 역할을 소화하셨을까요? 나는 실존 인물이셔서 부담이 없지 않았고요. 그리고 그분을 제가 욕되기에서는 안 되겠기에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정말 충실하게 뜨겁게 사는 거에 제가 거기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 글 자체를 너무 잘 써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기만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써주셨어요. 그래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임했습니다. 네. 지금 온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연기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꼭 연극을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건 아무래도 관객들이 바로 앞에 있고 호흡을 하시니까 이 연기의 매력이 뭘까? 뭐라고 생각하세요? 연기의 매력이란? 일단 관객이 계시는데 제가 뭔가 연기를 하는 순간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네 그것에 좀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. 네 이 모두를 블랙아웃 제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그 앞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꺼내 보이는 그 희열이 있습니다. 네 온전히 내가 그 배역을 소화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 카타르시스 네. 뭔가 이렇게 몸으로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네. 알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지만 확실한 거는 그만큼 멋진 열정으로 매 작품마다 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떤 배우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? 저는 하면 할수록 그래도 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멀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친근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관객분들 모든 분들께 믿음이 가고
내가 한 말에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. 점점 네, 더 멋지고 좀 이렇게 화려한 그런 배우보다는 더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네. 그 흡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가장 첫 걸음이 이제 당장 내일이잖아요. 네. 앞으로 우리 강혜진 배우를 사랑해 주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우리 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늘 저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리고 내일부터 올리는 거인간도 정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너무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니까요.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네, 그 흡입력 있는 강혜진 배우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상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인터뷰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